여기 갑옷 팔지도 않죠? 하여튼 안 팔아요. 오늘 장사를 그만하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시 올라가요.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다 했으면은 이제 위로 올라가가지고 주점에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서 저기는 할아버지한테 다시. 자, 이 친구 얘기를 안 하죠? 큐피트성에 다시 갔다 와야 돼요, 이러면은. 저 친구가 이제 큐피트성에 대한 힌트를 주는데 얘기를 안 해주네요. 이상하게. 자, 여기서 이렇게 그 보석의 이름하고 같은데 이곳에 큐피트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자,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없죠. 아까 전에 저 텍스트가 떠야 돼요. 안 떠가지고 그랬구나. 이렇게 텍스트 띄우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마을로 가요. 놀란 마을로 가가지고 제작사가 손놀이 어즈스톤이 시아스토리로 단물 빨아먹고 팽했으면서 어스토리 시아스토리로 광대 광고한 게임이었다고요? 그래요? 어스톤이 시아스토리 후속작이라고 막 광고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개판이죠. 자한테 말 걸어주고요. 아, 나도 이야기 먹고 큐피트 성에 가봤는데 그 성은 무려 20층이나 된다고. 이야기 뭡니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건데 이야기 먹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된다고. 에이, 말도 안 돼. 그 성 꼭대기에 여신상이 있는데 거기 보라색 보석도 있지. 하나 살래? 그냥 주지 뭐. 단 한 가지 시간 제한이 있어. 얼마나 될지 나도 몰라. 사람마다 들리더라고. 자,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 영혼이 분리되는 약을 갖다가 얻어주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큐피트 성에 들어가가지고 큐피트를 갖다 큐피트 보석을 얻어줘야 됩니다. 큐피트 보석을 얻으러 가기 전에 이제 이거 큐피트 얻고 나면 이제 바로 마지막 보스 있는 데로 가거든요. 마지막 보스 있는 뭐냐, 마지막 필드로 가는데, 자, 일단 여기서 세이브를 해주고요. 저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 화장실 좀 빠르게 갔다 오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가줍시다. Let's go. 와, 벌써 여기까지 왔네, 근데. 그런데 4시간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짜 엄청 빨리 왔는데? 초스피드로, 네, 다시. 오늘 빤스런 하는 데까지 다시 왔네요.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놀랍다. 놀랍다, 놀라워. 자, 놀란마을 가기 전에, 아, 저기 뭐냐, 큐피트성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템 정리하고 가야겠죠? 물약으로 싹 다 바꿔주고 갑시다. 돈 다, 네, 털어가지고 물약으로 바꿔주고 갈게요. 이제 가면은 이제 저기 이제 큐피트성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예, 다시 마을 못 들어가거든요? 마을 다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미리 다 만들어 놔야 돼요. 약 다 만들어 놔야, 약을 갖다가 약 재료를 갖다 다 사놔야 돼요. 자, 보면 여기 다 팔죠? 일단은 아까 전에 필요했던 게 세터 풀버사니 이거 필요했었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광천수 흐스탄의 광천수 그리고 요거 바람의 열기 그리고 금은밤의 안개 이렇게 필요했지 맞나? 정확할 거예요. 라이트 그래 맞지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죠. 이 라이트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줄게요. 마지막 보스가 좀 세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지막까지 갔다가 또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이런 건 다 팔아도 되고요. 빵이랑 비타민 치킨 이런 거 네, 하늘과의 성수 이런 거 다 필요 없거든요. 팔아버려. 팔아버리고 팔아서 이거 돈으로 바꿔가지고 이거 갖다가 사주는 재료 사주는 게 나아요. 홍수도 팔아버리고, 자 고기 팔아버리고, 양념치킨도 다 팔고요. 라이즈 이런 거는 냅두고, 자 달그림자에서 핀 꽃, 라이즈 치료 이거 두 개, 세 개는 세 개 만들어줄까? 카스키우리 잠깐만. 라이즈 만들려면은 카스키우리 두 개에다가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몇 개 필요하냐 그래서 카스키우리 네 개 카스키우리 네 개 필요하고 카스키우리 네 개 스키우리 4개 저거 3개 하나 둘 셋 그리고 카스키우리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리고 라이즈 포션을 갖다가 라이즈 포션 3개 만들어주고요. 그럼 라이즈 포션 총 10개죠 라이즈 포션 10개 만들어줬고 자 그리고 라이트 힐을 더 만들어줘야 돼 힐러 힐러 지금 몇 개 만들었습니다
세라다의 서정, 그리고 세플러, 구름밤의 안개, 카멜레온의 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싹 다, 네, 이거 템으로 갖다 바꿔줄게요. 힐러. 갈등 만들어. 자, 이제 마지막 보스를 잡기 위한 네 여정을 떠나 보도록 할 거예요. 뭐야 이거 왜 두 개밖에 없어?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여기서 출발하면 이제 더 이상 네 돈을 못 쓰거든요. 돈을 못 쓰니까 돈 최대한 다 땡겨 가지고 재료 다 사줄게요. 이렇게 됐고, 자, 그러한 다음에 일단은 방어구도 팔게요. 네. 라스트 보스가 엄청 세대요. 그래가지고 물약이 엄청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물약을 잔뜩 사가지고 진행을 해볼 셈입니다. 이거 어딘 약이? 오케이, 여기다. 자, 방어구 상점 찾았죠? 방어구 상점에서 이제 필요 없는 것들 이제 팔아줄게요. 종회 팔찌 이런 거 필요 없겠지? 팔아서 돈으로 바꿔줄게요. 이거 필요 없어. 어차피 지금 이렇게 딱 낀 게 제일 좋아요. 풀 세팅 일단 다 맞췄어. 나머지 이제 라이트 힐을 갖다가 만든 재료를 갖다가 사주자. 잠깐만, 상태 보기. 12년 묵은 군뱅이 털? 이거 어디다 써야 되는 거지? 12년 묵은 군뱅이 털 이거 어디다 써야 되는지 잠깐 볼게요. 어디다 써야 되는 거지? 12년 묵은 군뱅이 털? 어디다 써야 되는 거냐 이거? 버닝 힐. 아, 여기다가 써야 되는 거야? 오케이. 군뱅이 저거는 필요 없죠? 팔아버려도 돼요. 군뱅이 털 이거 다 팔아버리고요. 좋아요. 자, 이러고 간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야 되는 게, 자, 이거 두 개 더, 두 개씩 더 사야 되죠. 산다. 두 개, 두 개 사주고, 자, 그러고 간 다음에 라이트를 사주는 게 좋겠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와, 돈 딱 맞네. 그냥 돈이 딱 맞아요. 그냥 와, 딱 50원 남았다. 아주 좋아요. 이 정도면 깨겠지? 준비는 오지게 해갔는데 네, 막상 엄청 쉬운 거 아니야? 준비 오지게 해갔는데 막상 보스 엄청 쉬운 거 아니에요? 네, 레벨이 낮아가지고 보스도 약한 거 아니야? 보스는 레벨 고정이려나?
자, 포션 한 이 정도 일단 제조해주고요. 나중에 또 가가지고 네 필요하면 또 그때 또 제조하면 되죠. 부족할 것 같으면 또 제조하면 돼요. 가자. 자, 돈 탈탈 털었어요. 지금까지 모아놨던 돈 다 탈탈 털었고, 자 이제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이제 엔딩 보러 갑시다. 가자. 이제 이번엔 무조건 깬다. 이번엔 못 깰 수가 없다. 깨봐야지. 자, 여기서 일단 상태 보기 해가지고 피해보고 한번 해주고, 가자. 여기다 저장해주고 이제 요거 덮어 씌워줄게요. 정말로 이야기 효과가 있을까? 그보다 잘못하면 합체가 안될 수도 있고, 그러다 육체가 써버리면 어떻게 해? 난 반대야. 이제 마지막 보석이야. 그것만 구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난 먹겠어. 온몸이 정말로 분리됐어. 기분이 묘한데? 다녀오지. 자, 메빌의 육체를 잘 봐야겠구만. 여기서부터 혼자 가야 되죠. 조심해야 돼요. 일단 왼쪽으로 가야 되죠. 자, 이제 2층. 이거 층 잘 기억하면서 가야 돼요. 하나 먹어주고요. 컨트롤 잘해야 돼요, 이거.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저기 움직일 틈을 주면 안 돼. 2층. 3층이죠, 이제.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3층. 3층이야 지금. 4층. 아, 이거 너무 욕심 부렸다. 아, 진짜. 아, 잠깐만.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이거. 욕심 부리면 이렇게 돼요. 아, 귀찮게 하네, 진짜. 아, 저 애들이 나오냐. 아, 이거 진짜 난이도가 미쳤어요. 어떻게 아까 전에 한 번에 통과, 아까 전에 잘 통과했지. 한 번에 통과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두 번째 시도만에 통과했었거든요.
이거 20층 올라갔다가 20층 내려와야 돼요. 자, 1층. 저 만약에 까먹으면은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 1층, 1층이죠 지금. 몇 층까지 올라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20층에 있으니까. 2층. 이제 2층이죠, 2층. 아, 하드스톤 진짜. 아, 얘 제일 싫어. 아, 이걸 피한다고? 와, 죽었어? 허, 진짜 미치겠네. 이걸 피해버리네. 와, 진짜 돌아버리겠네. 와, 저걸 피해버리네, 그냥. 아, 제가 제일 싫어요. 아니, 왜 이렇게 세게 만들어놨어? 졸라 쎄, 하드스톤. 딱딱한 돌, 이 자식. 딱딱한 돌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딱딱한 돌, 자식. 얘네들 왜 이렇게 쎘냐? 잠깐만. 아니, 딜이 한 방에 1300씩 박히는데? 모태깨라고? 쟤네 나오면 그냥 죽어야 되네. 쟤네 세 마리 나오면 그냥 죽어야 되네요. 자, 올라가다가 쟤네 만나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까 그 하드스톤보다 쟤네가 훨씬 세네요. 이래가지고 레벨이 높아지면 힘들어집니다. 네. 레벨이 높아지면 적들도 세지는데 적 세지는 게 너무 세져가지고 이기가 힘들어요. 하늘 빗나가냐 진짜. 이거 한번 빗나갈 때마다 진짜 터나오는 것 같아 진짜. 아, 열받아. 두 번 연속 빗나갔어 이번엔. 물약 하나 먹어주고요. 2층, 지금 2층이죠? 다행이다. 3층. 4층이죠 이제. 5층인가? 잠깐만. 1층, 2층, 3층, 4층, 5층. 이제 5층이죠, 이제. 이제 5층이에요, 5층.
5층이지 5층. 아 진짜 개같은 진짜로. 빨리 안 누르면은 네 이렇게 초기화가 돼버려요. 아이고 층수 기억하면서 가기가 너무 힘드네 이거. 싸우는데 집중하느라고. 지금 이제 6층이죠? 6층. 6층이야 6층. 7층. 7층 7층. 8층. 8층. 9층이죠, 이제. 9층 맞지? 9층이야 9층. 9층이야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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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층. 10층에 혹시 세이브 포인트 있나? 와 이거 위험한데 이거? 먹어! 와! 먹어야 되는데! 와! 먹는 게 살짝 늦었어. 와 진짜 미치겠네. 와,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 왜 무리를 했지? 제가 왜 무리했지? 아 진짜 아까 저 어떻게 한 번에 올라갔지? 와 진짜 미치겠네. 아까 진짜 초집중 상태로 했었는데 이번에 층수 세면서 가니까 더 힘드네. 층수 그냥 여기다 적어놓으면서 가야겠다. 층수 적으면서 가야겠다. 오른쪽 왼쪽 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도 귀찮은데. 2층. 3층.
자. 4층. 위스가 왜 이렇게 잘 뜨지? 5층. 5층이죠, 지금. 6층. 6층이야, 6층. 7층이야,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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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층이지, 7층. 8층. 9층. 10층. 자, 11층. 12층.
12층. 12층에 12층. 13층. 13층. 14층.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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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층. 14층, 15층.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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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층, 16층. 1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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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층, 18층, 18층. 19층. 거의 다 왔죠? 19층. 맞아, 한층이죠?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20층. 오케이, 도착! 자, 이제 다시 내려가야 되죠? 드디어 찾았다! 태어난 짠! 맞아, 보석, 큐피트! 빨리 내려가자. 정말 기쁘다. 이거, 이로써 네 개의 보석을 모두 얻은 거야. 그냥 내려가게 해주면 안 돼? 아니, 왜 꼭 내가 내려가야 돼? 직접 다시? 아, 진짜 너무하네. 이거 중간에 세이브 포인트가 없나? 세이브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세이브 포인트 몇 층에 있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혹시? 이 게임 세이브 포인트 여기 몇 층에 있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아무도 없겠지? 자, 이제 내려가는 길만 남았어요. 먹지 마라, 이 자식아. 아! 젠장, 나 내가 늦었네. 한 번 더 때려주고. 자, 이렇게. 때려주고. 한 대 더 버틸 수 있죠? 어, 잠깐만. 이거. 물량 먹어주고. 와, 씨, 죽을 뻔 했네, 씨. 물량 한 번 더 먹어주고요. 간단하게. 자, 때려주고. 하! 때려서 잡아. 오케이, 좋았어.
쭉쭉 내려와 쭉쭉. 이거 진짜 극한의 피지컬 싸움인데 이거. 이거 턴제가 아니에요 이거. 네, 극한의 피지컬 싸움이야. 네. 빠르게 눌러가지고 죽여버리기. 극한의 피지컬 싸움입니다 이거. 슈퍼 피지컬 게임이야 이거. 빠르게 눌러주고. 제가 이거 막 스킬 같은 거 선택하고 있을 때 저렇게 공격 누르고 한다는 스킬 이제 못 쓸지 이제 선택할 때 저기 공격이 들어오면은 그 기술 내 네, 쓰려고 하던 게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다시 내 네, 다시 공격 버튼 누르고 그랬는데 다시 네, 내려가지고 스킬 있는 데까지 커서를 옮겨야 돼요. 그래가지고 적들이 때리기 전에 빠르게 눌러가지고 눌러가지고 죽여버리기. 자 이렇게 제가 먼저 움직인다 이 자식아. 자, 이렇게 적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제가 먼저 빠르게 눌러가지고 적을 갖다가 일도양단 해버리는 그런 피지컬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게임을 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미친 피지컬 게임이에요 이거. 하! 때려주고. 호! 와 이게 안 죽어? 그래도 미스가 떴네요. 하나 더 먹어주고요. 얼마나 더 내려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아 이게 안 죽어? 네, 이러면은 물약 하나 더 먹어주고요. 네. 아 이 게임 생각보다 살떨리게 플레이해야 되네 이거. 죽여버리고
죽여버리고 죽여버리고 죽여버리고. 와 이게 안 죽어? 얼마나 더 내려가야 돼? 아! 얼마나 더 내려가야 되지? 이제 슬슬 도착할 때 된 거 같은데? 얼마나 더 내려가야 되는 거야? 와, 이거 피하냐? 혹시 모르니까 물약 하나 먹어줄게요. 죽으면 진짜 난리나요. 드디어 나왔구나. 와, 드디어 나왔다. 탈출. 무조건 나올 거야. 주인공이니까. 그러죠? 드디어 나왔다. 베베 힘들죠? 큐피트는 구했나요? 아, 키키. 드디어 네 개의 보석을 모두 구했어. 자, 보라고. 마지막 보석이야. 잘 됐군요. 제가 여러분을 무념의 산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즉 그곳은 신성한 곳으로 성천검을 소생시키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일 것입니다. 무념의 산? 내가 어릴 때 소풍 갔던 곳인데 오랜만에 가는군. 전에 빙성에서 날아가는 금독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금독소리는 거룡의 전신입니다. 내게 보석의 힘으로 거룡으로 화할 것입니다. 진화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용을 타고 악계부로 가세요. 거룡이 된 금독소리는 악계부의 위치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곳에서 가서 성천검을 완성하세요. 어떻게 해야지? 그것은 자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천기의 피를 이어받았으니까요. 행운을 빕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죠. 잘 돼야 할 텐데. 띠용 띠용 띠용. 구구! 구구구구구! 자, 거룡이 나왔죠.
야, 난다! 이제 어디로 가는 거지? 물론 악기로 가는 거지? 그래서 성청검을 완성시킬 거야. 이 모험의 마지막 코스가 되겠군. 자, 이렇게 모험의 마지막 코스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죠. 저기 내가 살던 집이 보인다! 후후후후후후. 비둘기 열심히 날아가고 있죠? 저 친구가 나중에 알두인이 되는 건가? 모션이 생각보다 괜찮다고요? 나쁘지 않아요. 긴장되는데? 내리자마자 성천검을 완성시키기 위한 예식을 하겠어. 네, 성천검 만들어도 네, 하나도 안 세집니다. 네, 그냥 그대로예요. 저렇게 만들면 데미지가 한 5배 정도는 더 세져야 되는 거 아니야? 진정한 힘이 발휘되는 건데? 자, 저렇게 용가리가 붙어버리죠. 호호! 네 개의 보석과 용가리가 같이 붙어버려요, 검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은 네, 완성됐죠, 완전히? 네. 보석 4개에다가 용가리까지 붙은 거예요. 세이브가 돼야 되는데 여기 세이브가 안 돼! 어떻게 세이브해야 되는데? 세이브가 안 돼요. 진짜 개같다니까 이거. 진짜 치사하게 만들어놨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놓을 수가 있지? 여기서 죽으면 난리 납니다. 던전 바깥인데 세이브를 못해요. 세이브는 할 수 있게 해놔야지. 상자들을 본 것 같아.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자들을 일단 다 찾아줘야 돼요. 자, 섬을 한 바퀴 돌면서 상자들을 찾아줘야 됩니다. 진짜 빗나가는 거 봐, 진짜 미치겠다. 빵 하나 먹어주고. 카라얀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지? 자, 이렇게 대사가 다 떠야 돼요. 어? 저기 보이는 산이 아닐까? 이렇게 대사가 떠야 됩니다. 그래야지 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전까지는 산에 못 들어갑니다. 푸어올 두 개를 얻었다. 이런 상자도 주워줘야 되죠? 힐러 두 개 얻었다. 포 두 개 줘가지고 어디에 누구 코에다 붙이라고. 씨. 힐러 두 개 가지고 도대체 누구 코에다 붙이라고. 포 두 개 주냐? 자, 일단 다 돌아다녔죠? 돌아다닐 때 그럼 이제 산 찾아야 돼요, 빨리. 산 찾았다고 해야 되는데. 아, 뭐야 이거.
산차였다고 해야 되는데. 산차였다고 안 하지 왜? 어디쯤일 거야? 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저렇게 내 산 찾았다고 저 산이 아닐까라고 얘기할 때까지 돌아다녀야 됩니다. 이 버블 그린들도 엄청 세죠. 생각 났네요. 새로운 기술 나왔네. 오, 새로운 기술이 나왔네요. 여기서 튕기면 어떡하지? 저기 보이는 산이 아닐까?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보스 상대하러 가야 돼요. 나왔다 나왔다. 자, 이러면은 이제 보스를 상대하러 가야 되는데, 자, 일단 비타민 먹어주고, 얘도 비타민 하나 먹어주고, 자, 이제 보스 상대하러 가면 돼요. 여기로 들어가면 되죠? 들어가. 들어가야지. 아니, 왜 못 들어가는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아마 들어가질 거예요. 그냥 안 들어가지나 봐요 또. 사람 미치게 하나. 게임 사람 열받게 하는데 뭐 있어요? 들어가줘야지, 들어가줘야지.